중경한의원에 왔습니다. 지금 원래는 한 2-3주에 한 번씩 제가 주기적으로 왔었는데 계속 못 왔더니 지금 온몸이 틀어지고, 예전에 약간 삐끗했던 허벅지 외측이 좀 통증이 지속되면서 허리까지 좀 아픈 상황이 와서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습니다. 들어가 볼까요? 2층이니까 엘리베이터 계단을 올라갈 자신이 없어서. 그러니까 2층인데 지금 운동인데 지금 2층 아이가. 엘리베이터? 아,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. 여기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근육하고 여기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? 그죠? 보셔도 그냥 봐도 그래요. 여기에서 이만큼 두꺼워져 있는 거.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쏠려 있어요. 이렇게 하면은 힘주면 두꺼워지죠? 이쪽이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. 허리 라인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진 게 보이고,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활 모양으로 휘어지니까 어깨가 이쪽에도 높아져서 올라가요. 이쪽은 수평이 맞고 좀 내려가 있는데 여긴 이쪽이 이렇게 늘려 있어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쪽 여기 있는 척추보다는 이쪽의 척추가 더 들려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다리 이렇게 접었을 때 오른쪽이 조금 더 유연해요. 왼쪽은 좀 안 되고,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까지 접히는데 여기는 가려면 힘들어 잘 안 가요. 여기 대퇴근막 장근 쪽에서 비교돼요. 여긴 좀 덜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. 이렇게 좁아져서 이 부분은 골반뼈하고 다리뼈 사이가 좁아진 부분. 거기 늘어나지 좁아지니까 여기가 위축되고 거꾸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상체가 따라가는 거고, 이쪽 척추 모형에서 보면 이쪽이 돌려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척추가 좀 이쪽으로 틀어져서 이렇게 간 거고, 이쪽도 여기는 이쪽은 약간 이렇게 돌아가고 따라 같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이해되시죠? 네. 그러시면 이렇게 돌치는 진단. 네. 그 허리 안 좋은 걸 체크할 때는 이 뼈하고요, 여기 뒤에 이 뼈인데 대략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. 대략 한 15도 정도 돼요. 이게 정상 각도예요. 앞에 있는데 여기는 이 각도가 15도가 안 될 거예요. 조금 더 이렇게 젖혀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. 더 안 좋은 케이스에서는 여기 이 뼈하고 뒤에가 거의 수평이거나 뒤로 젖혀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. 두 번째, 여기 이쪽 뼈하고 여기 뒤에 뼈하고 이 한 3분의 1 정도에서 다리 뼈가 내려와야 돼요. 그 각도를 잡아드릴게요. 지금 요 각도가 아니라 이 각도가 돼야 돼요. 이 각도. 근데 이렇게 앞으로 간 각도가 됐어요. 그렇게 되니까 일어섰을 때는 힘이 저쪽 방향으로 밀리겠죠? 위쪽. 네. 위쪽이면서 뒤쪽. 그래서 골반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네. 이렇게 앉아서 치고 그리고 이쪽을 다리 쪽에 또 밀어서 올라갈게요. 어깨는 저쪽으로 이렇게 밀려서, 그럼 얘가 밀리니까 중심이 이렇게 돌리겠죠. 네. 그래서 여기가 빠져있는 거죠. 좀 아까 엎드려 있을 때는 이렇게가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앉으면은 여기보다는 여기가 낮아요. 네. 돌렸을 때 흉쇄 부분이 훨씬 더 두꺼워지고, 거의 계속 사각근도 아프죠. 네. 여기 두껍게 잡혔죠. 여기는 안 두꺼워요. 여기 안 아파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빠져서 이렇게 밀리니까 이 흉곽 트렁크가 전부 다 밀리잖아요. 그러니까 목이 여기 길어지는 거예요. 눈 빼고요. 반대쪽 볼게요. 다시 한번 눈 빼고. 이제 목뼈를 표정 맞춰드릴게요. 목 뒤를 젖혀보세요. 이렇게 하고 목 근육 만져볼게요. 다 없어졌어요. 네, 좀 편해졌어요. 네. 흉쇄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근육 이쪽에 잡히는 거. 네.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뼈, 귀 뒤에 뼈, 동그란 뼈 있어요. 네. 이 뼈를 유양도기라고 하는데 유양도기 주변 근육들이 다 그 유착돼서 붙어버려요. 여기를 다 당겨요. 이렇게 쫙 쪼이듯이.
그래서 계속 멀미한 것처럼 했을 때 두통이 생겨요. 몸 뒤로 젖혀보세요. 편하냐? 네. 네, 좋아요. 다리 이렇게 내려가잖아요, 일자로. 여긴 팔자죠. 네.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서 비틀어져 있는 거를 이쪽 발에서 보면 보여요. 아니, 여기서는 여기는 올라와 있어요, 엉덩이가. 여긴 못 올라와요. 왜냐하면 이쪽 골반뼈하고 다리뼈 사이가 유연하지 못하니까 여기가 꽉 조여 있죠. 아픈데 치료하면 잘 들어가겠죠? 여기는 안 아파요. 왜냐면 안 좋은 데가 아니니까. 이쪽이 아프죠, 이쪽이. 네. 뒤로 젖혀지는 골반뼈는 큰 뼈이기 때문에 손으로 잘 안 움직여요.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뒤로 가니까 이쪽이 더 어떻게 같이 당겨서 튀어나온 거예요. 잡을만 했어요. 네. 발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로는 가까이 들어와요. 근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잘 안 와요.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, 여기가. 그리고 발이 이렇게 오다가도 이렇게 돌아가요. 이 높이 차이로 보면 여기보다 여기가 높아요. 이게 높으니까 이렇게 밀려서 허리가 저쪽으로 약간 밀리고 여기는 거꾸로 이렇게 밀려요. 안 두껍죠? 여기하고 별로 차이 없죠? 네. 그렇죠? 두께가 두꺼운 게 진짜 계속 힘이 밀려 있는 거고 실제로 근육이 두꺼운 건 아닌 거예요. 보통 견갑, 거근하고 능연근 쪽이 안 좋아요. 여기가 문제예요. 여기 견갑골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높이가 여기 잡히는데 거의 비슷해졌어요 지금. 그럼 여기는 아직 조금 더 두껍긴 한데 좀 더 펴서 눌러서 내려놓게 힘들고 어때요? 엄청 시원해요. 응. 하나 이제 쏙 들어갔네요. 아, 표현이 되게 좀 안 아픈데? 안 아파요? 이쪽에서 네. 한번 서봐요, 여기. 실제로 앉아서, 조금 아까 앉아서 비교했지만 여기서 봐도 이쪽 쏙 들어갔죠? 안 튀어나오게, 여기가. 여기 안 아파요, 이게 좀. 다 아픈데, 좀. 여기 앉아 골반이 들어가면 여기 뼈가 안 만져지죠? 여기하고 뼈 만져지는 거의 위치가 비슷해. 고생했어요. 감사합니다. 진짜... 와, 완전 딱 서 있었는데. 와, 어깨도 엄청 편해지고. 희한하게 이쪽이 뭔가 여기 다 아팠었는데 아직도 조금 남아있긴 한데 많이 편해졌어요.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야 되겠어요. 이 일에서 아플 때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지 놔두면 병이 커지는 것 같아요. 와.